낡고 허름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. 빗물이 새지 않도록 옥상에 방수 작업을 하고 낡은 벽지를 교체하고 대문에 페인트도 새로 칠했습니다.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현장입니다. 이 봉사활동은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돼 벌써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. 그 전 회원사가 사랑의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17반 모금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전문 건설인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5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.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, 독거노인 등이며 매년 30가구를 선정해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. 올해는 벌써 25가구가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. 우리 남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건설협회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따뜻한 정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이 정말 흐뭇합니다.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펼쳐지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. 이들의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해봅니다.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.